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은행 맵 점령전 점령 오브젝트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디스 지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대표이사실, 1층 기록보관소, 1층 대기장소, 지하 탈의실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대표이사실입니다. 네, 대표이사실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점령의 위치는 당연히 여기 안쪽이고요. 바리케이드 설치를 하고 이쪽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점령이 되고 나머지는 점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에는 뚫리지 않고 밑에는 뚫리긴 합니다만 밑에는 의미가 없죠.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 쓰고요. 여기 두 개 쓰고 여기 세 개인가 네 개 정도 쓸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 정도 하나 이렇게 쓰시면은 딱 맞습니다. 그거 이외에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되고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는 이쪽 벽은 뚫어줍니다. 뚫어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적을 아니면 이쪽에서 뭐 브릭슨 차시나 이렇게 붙이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뚫어주는 거고요. 물론 역으로 공격팀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옆으로 보기가 힘들죠. 여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기도 봐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앞쪽에 나무 바리케이드 다섯 개 정도 막아줍니다. 하나, 네 개, 그리고 여섯 개구나. 여기까지 해서 여섯 개 정도 되죠. 여섯 개에서 다 막아주고요. 막아주는 이유가 저기 앞에 있는 저기 뒤에, 그러니까 여기 곡선 있는 이쪽 뒤에 주차장인데 주차장 쪽에서 버기나 아니면은 비비 DMR이나 글라즈가 뒤에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레페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긴 다 막아줍니다. 이외에 더 알려드릴 만한 게 있다면은 여기 나가시는 거는 좀 비추천드려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나가셔가지고 자리 위치 잡으시는 게 좀 낫고요. 그거 이외에는 여기 자리도 되게 위험하긴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랭크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치를 원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다 뒤쪽 골목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그러니까 1층 들어가기도 쉽고요. 플러스해서 2층으로 가기도 쉬워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 위로 올라가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 백업, 여기 백업 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치 별로 좋진 않지만은 여기 있으면은 좋긴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단 어그로는 끌어줄 수 있거든요. 시간도 벌 수 있고. 그거 말고는 이쪽 일단은 그거 말고는 차관 계단 가지 않습니다. 차관 계단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헤드슈터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옥상은 진짜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치한 곳 말고는 거의 한마디로 뭐 그러니까 공격팀의 자리예요. 공격팀의 자리. 그러니까 최강 계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고요. 그거 이외에는 상대방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는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예요. 여기 우선적으로 가는 위치가 여기, 그러니까 오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저로 앞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쏠 수 있어요. 들어오는 적을.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반대쪽 이쪽을 통해서 위로 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정문을 뚫고 계단으로 와가지고 바리케이드 부숴가지고 여기로 천천히 진입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봐주시면 되게 좋아요. 은근히니까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보면은 상대방이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상대방이 잘 안 보죠. 특히나 여기다 뚫으면은 잘 못 보고 들어와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있다가 당연히 위험하면 트랩도 뚫어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뒤로 떨어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뒤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밑에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계단으로 와가지고 뒤치기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10퍼 던지셔도 돼요. 여기서 10퍼 던지면 딱 맞을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던진다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던진다거나 에임을 좀 더 위로 두고 해야겠죠. 딱 붙어가지고 아니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던진다거나 그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일단은 당연히 그니까 점령이기 때문에 그니까 점령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 클러스터를 놓아도 상관없죠.
이 자리 되게 좋습니다. 레펠 잡기 위해서. 근데 물론 당연히 이쪽에서 레펠 타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어쿡을 안 껴서 그렇긴 한데 이제 멀리서 보시면은 저기 채광계단 계단까지 보이고요. 앞쪽으로 쭉까지 가시면은 그 점령 있는 위치에 레펠까지 창문까지 다 보여요. 여기까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리 되게 좋습니다. 특히 이쪽 자리 있으시려면은 그 어콕을 끼고 있는 예거나 밴딧 정도가 되겠네요. 에코 같은 경우에는 에코는 일단 소음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면은 네, 데임지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낫고요. 뭐 닭이나 룩도 괜찮긴 해요. 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죠. 로밍을 가도 룩은 좀 그렇게 힘들긴 하지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뭐 클러스터 놓을 만한 곳이 여기 말고 아니면은 뭐 여기나 아니면 여기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아군한테 맡기고 이쪽 레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밑에 있는 예거나 밴디한테 맡기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거는 여기다가 3개 정도 박아 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3개 놓으시면 돼요. 여기 3개 정도 놓아야지만 편하고요. 이 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서 하면서 쏘셔야 되고 이외에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놓는 방향이 여기 가운데 여기는 여기 끝머리에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쪽 입구에서 오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고요. 당연히 미라가 여기 설치해버리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어그로가 끌려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트랩도 밑에 있는 그러니까 카메라 말고도 뭐 다른 발키리라든지 그러니까 아군이 있다면은 아군이 그러니까 여기서 블랙미러를 못 죽여도 아군한테 말해가지고 여기에 적이 있다고 핑 찍어주면은 아군이 알아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군이 알아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만 찍어주고 여기 보시면 돼요. 계속. 아 그거 말고는 뭐 따로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쿠킹 그러니까 의외로 수류탄 잘 던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좋긴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리가 그러니까 구석진 자리가 여기랑 여기이기 때문에 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IQ라든지 이번에 수류탄 얻었던 밑에 문 서 있는 데에서 쿠킹해가지고 위로 던지면은 그냥 그대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도 한 명쯤은 있어야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만 밑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로밍 가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딱히 그거 말고는 뭐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표 의사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록 보관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위치가 바로 기록 보관소입니다. 기록 보관소 같은 경우는 위층에 뚫리고요.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층에는 뚫리긴 하지만은 여기 위층에도 뚫립니다. 위아래 뚫리긴 한데 밑에는 의미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는 여기 참고직원 사무실에 인질이 있었던 거랑 똑같이 리인포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리인포스 하나가 아니라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순서 매기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위에 트랩도어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여기 밑에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쉴드 놓고 뭐 프로스트가 여기 밑에다가 트랩 놓아가지고 상대방이 못 오게끔만 해주는 거지 상대방의 쉴드를 넘어서 그러니까 모습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거지 그거 이외에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어놓으셔야 되고 안 뚫어놓으셔야 되고 케바케라는 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라 안 하셔도 되긴 해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위치이긴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위에 클러스터가 박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클러스터가 박히기 때문에 미라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설치한다 하더라도 볼 수 없는 이유가 뚫어도 여기 막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여기를 그러니까 뚫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뚫어줘야 돼요. 여기 뚫어가지고 네, 여기 충격수류탄을 뚫고 샷건으로 공사해주고 해야지만 그러니까 이쪽 안쪽까지 보여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미라가 좀 애매해요. 이 자리에서는 이번엔 좀 미라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미라가 블랙미러 여기서 설치한다
생각을 한다면은 설치하실 때는 이쪽에 딱 붙이지 마시고 살짝 이쪽에다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다가 살짝 이쪽에다가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주방이 보여요. 좀 많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미라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미라 여기 하나 두시면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반대로 여기 두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애매하긴 해요. 미라가 세 개 들고 있다면은 여기 하나 들고 여기 하나 들고 여기 하나 놓으면 되긴 하는데 여기는 뭐 생각을 잘 하시고 놓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이 밑에 히바나가 계단에 내려와가지고 계단에서 여기 쏴가지고 그니까 발을 그니까 밑에 그니까 인질 근처 그니까 만약에 인질전이었으면 인질 근처에 있는 상대를 뭐 상대하려고 여기다가 놓긴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긴 해요. 공격팀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그니까 점령진 이쪽이니까. 자 이제 2층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알려드리기 전에 여기 다 부수고 알려드릴게요. 그니까 여기서 부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다 부셔져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니까 역으로 그니까 2층을 공격팀이 먼저 차지하게 두지 말고 그니까 2층을 수비팀이 먼저 차지를 하는 거죠. 그니까 마찬가지로 카베이라가 여기서 그니까 추후스턴 던져가지고 그니까 여기 시야를 완전히 밝혀요. 시야도 보면서 여기 최강계단이나 아니면은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고 당연히 여기 밑에 탭도 뚫어가지고 밑에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구멍이죠 한마디로. 뭐 물론 여기도 신경쓰고 여기도 신경쓰고 여기도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카베이라가 좀 바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신문 그니까 신문은 확실하긴 할 수 있어요. 샤팔이 좋다면은. 네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아까 뚫었던 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편해요. 간단해요. 여기 창문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편하긴 해요. 그니까 상대방이 그니까 점령 같은 경우는 살짝 뺐다가 할 거기 때문에 이쪽 창문이라 여기 입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카베라는 샷건 말고 그걸 들어야 되죠. 곤총 상관없어요. 곤총하면 일단은 여기서 능력 키고 쏘거나 아니면 능력 안 키고 쏴도 어차피 두 방이나 세 방 정도면 죽을 거예요. 좀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는 하고요.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밑에 트랩 그러니까 밑에 그 프로스트가 있다면은 위를 못 보죠. 여기 때문에 밑에 프로스트를 깔아두고 상대방 밑에 넘길 때 프로스트를 깨려고 하면서 위는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죽이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어차피 충격수류탄 뚫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리가리 해주면서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다 충격수류탄 뚫으셔도 돼요. 여기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입구도 같이 보면서 밑에도 같이 보면서 밑에도 보면서 입구도 보면서 밑에도 보면서 입구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자리 이렇게 위치 선정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명 더가 필요해요. 한 명 더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림프 싸지 말고 여기 다 남브레이키드 싹 다 깔아주면서 그러니까 2층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줘도 되고 그러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 깔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층에 한 명 있는 적은 그러니까 카베라 여기 있고 2층에 한 명 있는 적은 여기에 중간 지점에 있다가 중간 지점에서 오는 상대방을 그러니까 어그로만 끌어주고 못 오게 하는 거죠. 카베이라한테 못 오게만 해주고 그러니까 밑에 엘리베이터에서 밑에 내려가서 탄약이 없네요. 엘리베이터 밑에 내려가가지고 상대방이 레펠을 탄다. 카베이라가 레펠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카베이라가 레펠 소리 난다 말해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는 룩이나 닭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룩닭이 여기 로밍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쪽에 충격수류탄 뚫리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밑에도 트랩도 뚫을 거니까요. 뭐 잘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어차피 룩이나 룩 같은 경우에는 충격수류탄 하나 더 있으니까 트랩도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 뚫어주고 여기 앞쪽에 나우바리케이드 다 막아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당연히 최강계단 조심하시면서 내려가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중앙에 있는 계단도 위쪽에 옥상
잘 보시면서 내려가시기 바라고요. 네, 물론 그러니까 옥상에서 옥상을 안 바라보기 위해서 트랩도어로 뚫어가지고 밑에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그냥 여기 위쪽에 그냥 아예 그러니까 수비팀이 여기 위쪽에 아예 차지를 하고 가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차피 뒤쪽에서 오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여기 어차피 리인포스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럼 리인포스 안 해줄 거라면은 차라리 여기서 그러니까 역으로 충격수를 타는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치 중인 적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구멍 보고 있는 적을 뚫어가지고 본다면은 상대방은 두 번 봐야 돼요. 두 개를 번갈아서 봐야 돼요. 줌 쏘고 본다면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문제는 이쪽 바깥자리인데 바깥자리를 매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충격수류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쏘다가 위험하면 앞쪽 달려가지고 쏘다가 하는 거 말고는 뭐 딱히. 네. 네, 설명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기 장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대기 장소입니다. 대기 장소 같은 경우에는 밑에 뚫리지 않고 위에 뚫립니다. 뚫리기도 하는 뿐만 아니라 여기 트랩도어가 두 개 정도 있죠. 여기 하나 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트랩도어 당연히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걸 알고도 밑에 트랩도어 두 개 있죠. 여기 하나, 여기 밑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 막지 않으셔도 뭐 반대로 여기 막으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뚫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허벅지, 상대방이 창문을 넘어서 올 때 허벅지 정도가 보이게끔만 뚫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세로로, 아니 가로로 길게 쭉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만 가로로만. 근데 여기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시면은 그러니까 역으로 공격팀한테 시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 제가 지금 쏜 게, 그니까, 리인포스 안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니까, 여기는 리인포스고, 이 리인포스고, 여기는 쏴야 되는 구간이고, 당연히 여기 트랩도 막으셔야 되고, 여기 트랩도 막으셔야 되고, 뚫으셔도 되고, 뚫으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밑에서 시야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뚫어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좀 시야각이 은근히 보여요. 여기 안에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공격팀이 시야가 보여. 그래서 여긴 좀 위험하긴 해요. 게다가 상대방은 밑으로도 러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한 부분이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뚫려도 의미가 없네요. 뭐.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어차피 뚫리지 않은 구간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뚫어가지고 보는 거죠. 여기 뚫어가지고 안쪽에서 보는 거죠. 상대방이 오는 구간은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이게 여기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벽까지 뚫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가 여기에요. 네 번째로는 잘 안 와요.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러니까 일단은 헤드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싸움을 원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방을 따는 걸 먼저 원하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려드릴 만한 게 좀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 그 위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창문 쪽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뭐 여기일 거예요. 여기 쏘시면은 여기 뚫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뚫거나 아니면 여기 뚫으시면은 여기가 그 입구고요. 여기가 창문이에요. 이렇게 노리시는 거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노리시면 일단 커버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적들은. 그래서 2층에 한 명쯤은 있어야 돼요. 2층에 누구든 간에 한 명쯤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그것 말고는 딱히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없는데. 여기는 뭐 트랩도 당연히 막아야 하죠. 어쩔 수 없이 뭐 뚫으셔도 되긴 해요. 뚫으셔가지고 여기서 오는 적을 상대하고 충격수류탄 뚫어가지고 여기 위아래로 여기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넘어서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상대방 괴롭히는 건 참 좋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말고는 뭐 솔직히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일단은 여기서도 노르셔도 돼요. 여기서도 노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옥상 조심하시고요.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서 노리는 것밖에 없죠.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노려요. 뒷골목은 아니면 첫 시작부터 뒷골목을 때리고 그러니까 뒷골목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골목은 주위에서 잘 봐주셔야 되고 2층에 일단 아군이 좀 많아야 돼요. 2층에 한 아군이 2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2명에서 3명 정도.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탭 여기 그러니까 여기 다 깨져요. 이쪽이 깨져요. 이쪽 위가 그거 그러니까 여기 어디로 말씀드려야 되지? 위치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가 바로 이쪽인데 그니까 이쪽이 다 깨져요. 웬만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한데 위험하죠. 여기도 여기 때문에 표지가 일단 여기서 100% 박아요. 클러스터를 첫 번째로 여기쯤에 박고 두 번째로 여기쯤에 박을 거예요. 여기쯤에 그다음 세 번째로 여기쯤에 박겠죠. 여기쯤에 그래서 위험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표지도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 한번 박아야 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한번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리인포스트 있으면은 뭐 박진 않겠죠.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은근히 스팟이에요. 상대방 몰라요. 은근히. 그니까 여기서 어콕으로 상대방이니까 여기에서 구멍 내미는 적을 여기서 상대한다면은 은근히 상대방은 몰라요.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아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말씀드릴 만한 게 더 이상 보이진 않네요. 그거 이외에는 일단 책상 들어갈 곳이 되게 많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가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다 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가 참 좋아요. 에코가 그 에코 숨을 만한 자리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여기가 제일 안전하긴 하죠. 이 다섯 개까지 다 숨을 수 있어요. 여기는 좀 들키기 때문에 좀 안 좋긴 한데 여기 나올 때가 위험하죠. 나올 때가 그니까 확실히 에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아니면은 뭐 여기나 특히 여기를 좀 에코 드론으로 여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 드론을 여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사람들이 그니까 머리 싸움 그니까 샷발 싸움이에요. 손 싸움이에요. 샷발 싸움이라 가지고 여기에 에코를 두고 그니까 막아준다면은 상대방은 당연히 다른 쪽으로 올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에코 여기 드론도 거기에 맞게끔 따라가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그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고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나 여기 이렇게 세 개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위쪽에 말씀드렸죠. 스팟 여기 위에 뚫리는 구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위에 있는 적을 믿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잘 쓰셔야 돼요. 정말로 은근히 뚫리는 거 많고 트랩도어도 잘 쓰셔야 되고요. 트랩도어를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니까 위에 뚫어가지고 밑에서 위로 보는 구간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에서 보는 구간도 좋고 위에서 밑으로 보는 구간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대기 장소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지하 탈의실 마지막 위치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하 탈의실입니다. 지하 탈의실.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밑에 둘 다 안 뚫리고요. 대신에 리인포스 할 곳이 되게 많습니다. 애초에 지하 특성상 그러니까 리인포스를 좀 더 앞쪽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도 넓게 써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엘리베이터 쪽에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트랩도어가 총 4개 다섯 개 정도 있네요. 다섯 개 정도 거의 이쪽에도 있고요. 저 앞쪽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막으셔도 돼요. 여기 막으셔야 되고요. 100% 무조건 여기
여긴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 안 막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그 서버실인데 여기 CCTV 통제실인데 여기 하나 막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였는데 하나 막고 이렇게만 막으시면 돼요. 그 트랩도어는 그 다음으로 뚫는 곳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쪽에다가 샷건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이쪽 뒤에다가 딱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서서 오거나 앉아서 오거나 일단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머더홀 만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당연히 뭐 여기에 리인포스 하셔가지고 미라가 블랙미러 설치하셔도 됩니다. 검은 거울 아니면은 이렇게 저처럼 뚫어가지고 사용하시다가 뒤에 그러니까 샷건 하지 마시고 V키로 그러니까 V키로 살짝 구멍 맞는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 맞는 다음에 머더홀처럼 이용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안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나는 상대방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이용해 주시고요. 여기 무조건 리인포스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네. 그거 말고는 뭐 따로 여기는 이렇게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가자마자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깨가 보여요. 어깨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총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가는 순간 계속 보이죠. 어깨 보이고 머리 보이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BB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리기가 힘들 수 있어요. BB는 BB나 아니면 몽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니까 이쪽에서 그니까 이쪽에 밑으로 내려오는 누군가가 한 명쯤은 있어야 돼요. 그니까 여기 있으실 때는 여기 있거나 여기 매복해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쪽에 한 명 있다가 그니까 내려오는 게 보인다 몽탄이 뒤에 있다 그런 다음에 이쪽 와가지고 이쪽으로 쏘고 가셔야 돼요. 쏘실 때 이렇게만 쏘고 가시는 게 좋지 그니까 몸을 다 드러내시면 안 돼요. 드러내는 순간 여기 있는 뭐 애쉬나 블리츠나 애쉬나 트위치나 아무튼 뭐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쏘기 때문에 이렇게만 쏘고 아니면 이렇게만 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리인포스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리인포스 안 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그니까 여기 일단 갔잖아요. 여기 일단 가면은 뚫려요. 그래서 월샷 하기 참 좋아요. 이렇게 쏘시고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하는 일단은 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 타이어 뒤에 있으셔야 돼요. 타이어 뒤에 있지 않으면은 엎드렸을 때 발이 보여요. 발이 엄청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뒤에 숨어 있으시면서 그 상대방 위치 그니까 확실하게 샤플로 그니까 하시면서 와리가리 쳐주시면서 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만큼 그니까 무거운 룩이나 닭을 쓰시면 안되고 예거나 밴딧이나 아니면 에코도 무겁네. 아니면은 뭐 카베라도 괜찮긴 한데 카베라는 일단은 세배줌이 그니까 어콕이 아니라서 좀 힘들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뭐 쉴드 박아가지고 못오게 할 수도 있긴 해요. 네. 당연히 상대방이 하니까 여기 차 뒤에까지 왔다 한다면은 그니까 1층에 있는 아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니까 1층에서 어디로 내려가냐 하냐면은 여기 뭐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 창문 뚫어가지고 내려가시면 딱 맞아요. 해서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그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니까 앞에 있는 그니까 여기 구급차라 되나요? 여기 아무튼 여기 차 뒤에 아니 여기 차 뒤에서 이렇게 두세 명쯤이 보인다 이렇게 그냥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그로 끈다만 생각하시고 쏘면서 내려와달라고 부탁해주면은 그때 뒤치기 하는 사람이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어느 쪽으로든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여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보인다 한다면 당연히 뒤로 돌아볼 거예요. 그때 당연히 앞에 있는 밴딧이나 예거가 좀 더 앞으로 가가지고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말고는 여기도 에코가 있잖아요. 에코는 놓는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나 해가지고 에코가 안쪽으로 못 오게끔만 해주시면 되고요. 대체로는 여기로는 잘 안 와요. 여기나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어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좀 그러니까 뭐랄까 도박이죠 도박. 그러니까 고립되니까요 한마디로. 고립되고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샤프슈터다. 잘 쏜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 잘 쏜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말고는 여기로 잘 안 오죠. 아니면 여기 확실하게 비었다라고 브리핑을 받지 않는 한은. 네. 여기에도 한 명쯤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 그 캐슬이 깔아줘가지고 여기 못 오게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캐슬이 여기다가 막는다면은 여기도 막고 여기도 이렇게 막는다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제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 위에 트랩도어에서 쏘는 적도 볼 겸 여기서 레벨에서 내려온 적을 이렇게 쏠 겸 겸사겸사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의외로 그러니까 캐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쪽에만 막지 바깥쪽엔 잘 안 맞거든요. 일단 그것도 생각을 잘 해주시고요.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립니다. 참고로 여기 뚫리니까 그러니까 금고의 안에 있는 적도 상대할 수 있어요. 캐슬이 만약에 그러니까 저쪽까지 바리케이드를 안 쳤다 한다면 그건 말고 뭐 여기에 브리싱 차지 붙이는 적은 당연히 뭐 계단으로 와가지고 쏘셔야 되고요. CCTV는 여기 있습니다. CCTV 위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리고 참고로 여기 드론 그니까 드론 위치 드론도 여기 오기 때문에 드론 여기 그니까 잘 보시고 쏘시기 바랍니다. 드론이 있다면은 드론 100% 여기 있거든요. 드론도 쏘셔야 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 점령전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